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슴벌레일 건데, 바로 털보 왕사슴벌레라는 우리 갑충류의 사슴벌레인데요. 털보 왕사슴벌레는 신종이에요. 우리나라 신종으로서 사이즈가 1cm에서 2cm 사이로 굉장히 작고요. 강원도나 해남 지방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지금 제가 산란 세팅을 이런 식으로 해 놓았었는데 사육장 케이스 바닥을 보니까 애벌레들이 기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산란 해체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개체들을 오늘 이벤트를 할 거니까 한번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요거는 바로 나무 참나무 숲이 산란목에서 꺼내서 쓴 거고요. 요거는 바로 곤충 이끼입니다. 이 친구들은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요, 이렇게 촘촘하게 잘 해주지 않으면 뒤집혀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산란 세팅 한 걸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먹이 그릇이 따로 필요 없어요. 이렇게 젤리를 까서 넣어놓으면 되고요. 자, 이걸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산란목을 들쳤는데 성충이 번데기에서 우화를 해 있더라고요. 그 개체가 바로 이 개체였어요. 자, 아직도 보면은 몸 색깔이 약간 자줏빛으로 나죠? 털보 왕사슴벌레 수컷인데요, 이게 산란목 안에서 성충이 돼 있었습니다. 짜잔, 바로 이 큰 사육장에다가 부어서 한번 산란해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이 과연 몇 마리나 나올까요? 자,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우선은 산란목을 하나 뽑았습니다. 이거 산란목 해체부터 해볼까요? 자, 여러분 이거 산란목 해체부터 같이 해보죠. 오, 여기 보시면 이게 다 털보 왕사슴벌레 시큰들입니다. 자, 이게 털보 왕사슴벌레 시큰들이에요. 자, 와, 손으로 한번 해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해도 해체가 잘 돼요. 우와, 유충, 우와. 자, 여러분 여기 유충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바로 털보 왕사슴벌레예요. 이게 다 큰 유충입니다. 별로 크지 않죠? 오, 유충이다. 우와, 오, 여기 두 마리 나왔어. 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유충이 이렇게 나왔어요. 와, 자, 이걸 하나하나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도 있네요. 지금 보면은 유충들이 굉장히 많이 갉아먹은 상태여서요, 굉장히 손쉽습니다. 자, 제가 배속을 늘려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와, 진짜 많이 나오네. 와, 진짜 많이 나와요. 와, 이게 유충이 보통 한 마리당 7,000원에서 10,000원에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산란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개체가 작지만은 다산을 하는 종류예요. 신종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지금 많이 높습니다. 자, 요번 주 주말에 이벤트를 해야겠는데요. 이거는 구독자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곤충하모니 오시는 분들 한해서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마리를 빼놓도록 할게요. 우와, 와, 지금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대략 10몇 마리가 나왔습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털보 왕사슴벌레 이제 습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산란목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산란목에 영양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목심이 있는 산란목을 쓰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 영양분이 좋거든요. 그래야 대형화로 나옵니다. 야, 물어봐. 와하. 자,
자, 희한하게 성충은 나왔지만 제 애벌레밖에 안 나오네요. 전 성충을 약간 내심 기대를 했는데 여기 또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나왔죠. 키우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산종이고요. 크기는 작지만 수명은 1년 정도 넘고요. 유충 사이클이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와, 여기 있다. 발견. 여기 안에 있습니다. 짜잔. 유충 엉덩이가 보이네요. 와, 이거 꺼내기 힘들다. 짜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산란목을 다 뽀개면 됩니다.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톱밥, 나머지 여기 있는 톱밥을 부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 이거 뭐야? 여기 산란목이 있는데 이건 완전 부셔져요. 수분이 많아서 그런가 봐. 여긴 없네요. 어, 여기도 산란목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많이 부스러지는 산란목, 손으로 막 부스러지는 산란목은 지금 털보 친구들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예상외로 많이는 안 나오네요. 톱밥 속에서 많이는 안 나오고, 제가 아까 산란목, 오, 여기 나왔다. 산란목에서 많이 나오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털보 왕사슴벌레를 기를 때는 산란목을 꼭 넣어줘야겠네요. 별로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약 20마리 정도 개체들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 개체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털보 왕사슴벌레는 신종이고 사이즈는 크지 않지만 수명은 1년, 그리고 톱밥과 산란목 중에 산란목 산란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었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안녕.